작고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물. 여러 가지 캐릭터로도 많이 이용되는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사막여우입니다. 여우의 한 종류로 사막여우 또는 펜액여우라고 부르는데요. 귀여운 외모 때문에 개량된 품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답니다. 건조기후인 북아프리카의 사막지대에 서식하며 중동에는 살고 있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체구가 매우 작기 때문에 낮은 체온을 유지하기가 쉬워요. 몸과 머리에 비해서 귀가 크고 얇게 발달되었는데 땀을 흘리지 않는 객과 동물 특성상 몸 안의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귀가 커다랗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몸무게는 1.6kg, 어깨 높이는 20cm, 꼬리 길이는 25cm, 몸의 길이는 35cm 정도로 객과 동물 중에서는 제일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고 이빨이 가장 약하기도 하답니다. 털은 모래와 같은 회황색을 띠고 있고 부분적으로 황토색을 띠며 발바닥까지 털이 자라나 태양으로부터 달궈진 사막의 모래 표면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사막여우는 잡식동물로 가리는 음식이 없는데 과일부터 전갈, 흰개미 같은 곤충류, 뱀이나 쥐와 같은 동물들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따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아도 먹이에 포함된 소량의 수분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신기하게도 사막여우는 전갈과 뱀이 가진 독의 면역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재 사막여우는 멸종위기 등급 관심필요 등급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귀여운 외모 때문인지 많은 개체수가 밀수가 되어 개체수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국내에서 사막여우를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인 사육은 모두 다 불법이니 귀엽고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은 넣어두시는 편이 좋겠네요.